안녕하십니까. TV 초대석 임지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바람을 몰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여전사 한비아 씨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 못지않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동포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미국에 살고 있는 바람의 딸 한비아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어떠세요? 요즘 공부하시는 과정이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딱 1년 됐어요. 이제 작년 8월 10일 날 왔는데 그 1년 안에 석좌를 마치려니까 뭐 얼마나 얼마나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그 짐작이 가시겠죠. 저는 1958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하시죠. 조금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오시기 전에도 거의 잠을 설치시면서 항상 잠을 밤잠을 쪼개시면서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그 시간을 단축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긴급 구호 네. 국제 긴급 구호 단체에서 팀장님을 맡으셨었는데 네. 어떤 역할이셨는지 좀 혹시 잘 모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네, 그렇죠. 이제 긴급 구호 하면은 긴급 구조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근본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 사람의 생명을 빨리 구해내고 그다음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이제 제 일이고요. 그 구호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긴급 구호, 그다음에 하나는 재건 복구. 그래서 병원으로 치면 응급수술실이에요. 네.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응급수술실에 와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사람을 살려놓은다면은 금방 나가진 않잖아요. 회복실에서 네. 이분이 그렇죠. 걸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게 이제 복구, 그러니까 재난 복구라고 하면 네. 제가 하는 일은 응급수술실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고요. 시간을 다투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긴급구호 현장에는 사람을 살리는 네 가지 중요한 그 이제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식량, 예. 하나는 피난처, 그다음에 물, 보건 의료. 그게 이제 라이프 세이빙 섹터라고 예. 그 목숨에 직접 관계 있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 식량을 담당하고 있는. 또 이 한비아 씨 하면은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부분을 글쎄 말이에요. 제가 좀 어쩌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아니 뭐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다들 한비아 씨의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막 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비단 우리가 모르는 세계 중동이나 뭐 여러 가지 오지들을 네.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안내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독자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독자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 책을 읽었다니 아시지만 제가 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재밌게 아니요. 재밌는 그냥 저는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저는 작가라는 그 작자가 네. 그 이제 만들 작자잖아요. 네. 저는 작가라기보다는 나레이터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설명하는 사람?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보도하는 거의 리포터 같은 사람인데 네.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그게 제일 고민이고요. 보고 들은 이야기에 바늘바늘 반도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독자들이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진짜. 리포터처럼 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막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막 어느 때는 막 너무 재밌어서 키득키득거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그 가족처럼 친해졌던 그 오지 사람들과 헤어질 때 막 너무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걸 같이 공감했었는데 아주 축하드릴 일이 이번에 있으셨더라고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발행된 책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0권 중에 한 권으로 뽑히셨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요. 저는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네. 밤에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에 전화 걸 때 밤에 오잖아요. 네. 밤에 오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붕 떴어요. 너무 기뻐갖고. 네.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책이 기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네. 이 책이 바로 이 긴급고에 제가 현장 경험을 쓴 얘기예요. 네. 그게 무슨 뭐 그래서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도 네. 아니고 그 다음에 열공하자 이러는 공부 얘기도 아니고 진짜 가슴 아픈 네. 이런 긴급고 현장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이 그렇게 네. 읽고 또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이랬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아, 정말 우리 정말 이 책을 같이 읽는 이런 친구들, 네. 그다음에 같이 있는 독자들하고 이 밝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진짜 기뻤어요. 지도 밖으로 행운하라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그 뒤를 이어서 최근작 네. 그건 사랑이었네. 네. 네, 너무나 그 많은 분들,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제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막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아, 독자들이 한비아 씨 공부를 시킨 학자금을 대준 맞아요. 제가 후원들이라고.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다가 네. 이 보스턴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네. 보스턴에 이제 1년간 유학은 제 이제 개인 돈으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그 학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책을 사준 독자들이 저한테 학자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장학금으로 왔냐?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장학금을 받고 온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정부 장학금이냐, 무슨 장학금이냐,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독자 장학금이다. 또 최근에 20대 대학생들에게서 최고의 존경할 만한 인물 중 남자 대표는 이순신 장군이 뽑혔고 여자는 한비아 씨가 뽑혔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들었어요. 진짜 영문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학생이잖아요. 학생. 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저도 직장을 찾아야 하는 소위 말하는 백수인데 어떻게 제가 네. 닮고 싶고 존경하는 그 여성으로 대학생들한테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네. 해보니 노력하는 한비아를 네. 담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되게 행복하고 네. 뿌듯하다 이렇게 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가고 있는 그때 저는 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달려가는. 네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것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여기에 헌신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네. 그러면 이런 모습이라면 네. 제가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죠. 저는 네. 지금 한국에 있지도 않고 정말 담고 싶다니 네. 뭐를 담고 싶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말씀은 백수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백수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론적인 부분을 더 채우고자 또 다시 공부, 펜을 다시 잡은 그런 열정이 어쩌면 그들에게 큰 매력을 발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이 나한테 너무 불리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이러잖아. 젊었을 때가 공부할 때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그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아니었어요. 공부의 때는 하고 싶을 때가 한 것 같아요. 이론적인 부분 충분히 채우시고 다시 이제 일주일 후면 네. 한국에 도착하실 텐데 또 그 다음 계획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지난 10년간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또 지난 1년간 공부를 하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그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라톤을 다 뛰고 나서 또 금방 다른 마라톤을 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그 유학을 2년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 네. 그게 이제 1년 안에 끝났으니까 그 나머지 1년은 제가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백두대간 종주예요. 그래서 제가 산을 좋아하는 산증이거든요. 네. 여태껏 미루고 밀었던 백두대간 종주를 그게 한 뭐 빨리 하는 사람은 한 3, 4개월, 좀 늦게 하는 사람은 전 구간을 다, 그러니까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설악산 진무령까지거든요. 네.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그거를 네. 지금 할 계획이고요. 가자마자 네. 그 네. 백두대간 종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중국에 가서 다시 네. 중국어 공부를 더 할 생각이에요. 중국어를 한국말처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은 그렇게 보낼 생각이고요. 그 네. 후로는 이제 현장에 다시 가야죠. 네. 당연하게. 네.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은 열정적인 가슴을 가진 한비아 씨와 함께한 시간 오늘 너무나 보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득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바로 한비아 씨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한비아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